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항공 운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항공 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설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로 발사를 하는 우주 위성체들이나 이제 우주 항공 부분에서도 사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항기나 이제 군용기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정비나 부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이제 항공기들의 숫자를 봤을 때에는 이제 131대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많은 항공기들로 인해서 재무 구조를 보았을 때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 기업은 왜 부채율이 높으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항공기들이 이제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제 부채율이 높은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대여나 이제 항공기들의 숫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부채율 높은 부채율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13개 도시와 그리고 해외 35개국 등으로 이제 취항을 진행을 하고 국가 간 이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진행되고 나서 그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고요. 35개국이었던 국가들이 이제 20여 개국으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나 그리고 실적 자체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후반부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보았을 때에는 여객 운송은 감소를 하였지만 이제 화물 운송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과거에 H&M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 운임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나 사상 최대 실적도 나타낸 바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상 운송에서 이제는 화물 운송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항공 운송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부분을 보면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20%를 상회하는 7천억 이상, 7,358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객 운송 부분이 증가를 대폭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그리고 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견인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기존의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높여주었던 항공 화물 운송 부분에서는 약간의 감소세가 나타나긴 했지만요. 그래도 견고한 모습 그리고 상위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오지 않나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종이 이제 BA5나 BA2.75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그 2.75가 이제 명칭이 켄타로스인데 이 명칭과 다르게 생각보다 이제 증상들이 경미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를 하지 않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풍토병이나 토착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면 이러한 이제 항공 관련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말 정도면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부분이 또 마무리되면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가치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 자체가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61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흔들어줘야지만 앞전에 있는 굉장히 긴 기간에 이제 존재하는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가볍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지나서 이제 연말이 될수록 탄력성은 그리고 호재성 이슈들이나 재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약간의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물량을 확대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중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3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시면 오히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9,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